2-3일로 끝났지만 준비하는 데는 1년 전부터 기획하고 준비하고 저는 회장으로서 주제를 정하고 방향을 정하고 기획하면서 강사를 요청해서 오시게 했지만 그 나머지 모든 일들은 우리 모든 임원들이 회장과 아주 긴밀하게 또 한마디도 반대하지 않고 회장을 잘 보좌해준 우리 모든 임원들에게 그 공이 돌아가야 됩니다. 한마음이 되어서 수고한 준비위원장은 그 수개월에 걸친 수고는 잊을 수 없습니다. 우리 잠깐 이준석 목사님 앞으로 좀 나오시죠. 자, 하나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영광입니다. 언론사들을 저 뒤에서 숨어서 여기저기 카메라 대가지고 홍보와 알리는 이 귀한 사역에 동참한 이 언론사들을 위해 큰 박수로 격려. 저 뉴욕 장로교회의 그 친절한 모습, 섬김의 모습은 너무나 감사하고요. 뉴욕 한인교계가 팬데믹을 극복하고 선교 부흥과 영성 회복을 위해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와 축복의 말씀을 선포해 주셨기에 감사한 마음을 입회에 담아 드립니다. 2021년 9월 12일 대뉴욕지구 한인교회협의회 회장 문석호 목사. 위한 연합사역에 적극 앞장서 주었기에 감사하여 입회를 드립니다. 2021년 9월 12일 대뉴욕지구 한인교회협의회 회장 문석호 목사. 영성회복이라는 주제는 주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 성도와 교회가 지향해야 될 목표라고 생각합니다. 대회는 오늘로 끝나지만 이 여진이 계속 이어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우리 모든 성도인들과 교회와 교육자들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